문과 취업률 탑5. 입시덕 후! 문과생들 주제 추천 부탁해. 오늘도 이과에게 핍박받으며 살아가는 문과생 여러분, 문과 나와서 뭐 먹고 살래? 같은 사회의 우려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든 반박을 하고 싶은데 정작 문과 취업률에 대해선 잘 몰라서 쉬익쉬익 코끼만 내뿜었죠. 오늘은 그런 여러분을 위해 문과 중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후! 5위는 무려 5개 학과인데요. 한 번만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라. 탑5. 호텔 관광 경영, 정보 미디어, 무역 유통, 도시 지역, 금융 보험학과. 이 학과들은 65%의 취업률로 공동 5위에 올랐습니다. 먼저 호텔 관광 경영학과는 졸업 후엔 호텔리어, 관광업계 등으로 진출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박보검 되는 건 아님. 정보 미디어학과는 요즘 핫한 디지털 컨텐츠와 뉴미디어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학과들이고, 졸업 후 방송, 영화,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대세는 유튜브니까 빨리 유튜브 채널 하나 열어라. 무역 유통학과는 수출, 수입, 물류에 대한 것들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나도 배워서 입시 덕후 해외 수출하고 싶다. 도시지역학과는 지역개발, 부동산에 대해 배웁니다. 이 친구들한테 직감 물어보지 말아요. 얘네들도 모르거든. 금융보험학과는 전자상거래, 펀드, 보험 업무 등을 배우는데, 그렇다고 비트코인을 잘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후! 4위끼리 회사 하나 차려도 되겠네요. 탑4! 광고 홍보 경영학과. 이 학과들은 67%로 공동 4위에 올랐습니다. 광고와 홍보 분야는 모든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졸업생들의 선택의 범위 또한 굉장히 넓습니다. 생산관리, 재무, 세무, 회계,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를 배우는 경영학과는 문과의 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경영학과에 가면 수학을 다시 해야 되니 수학 싫어서 문과 갔던 친구들은 고민 좀 해봐. 후! 다음 친구들은 사회생활 마스터했겠네요. 탑3! 비서학과. 비서학과의 취업률은 70%로 3위입니다. 비서학과는 전문대에 많지만 4년제에도 총 4곳이 있는데요. 물론 그만큼 졸업생 수가 적어서 취업률이 높게 나온 걸 수도 있겠네요. 비서학과의 진로는 비서나 행정사무원 등인데요. 자신이 보좌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을 문제없이 연결시켜주려면 사회생활은 물론 문제대처 능력도 좋아야겠죠? 사회생활 만렙이겠군요. 후! 응애응애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탑2! 항공서비스 아동청소년복지학과. 이 학과들은 취업률 72%로 2위입니다. 먼저 항공서비스과 안에는 조종사가 될 수 있는 항공운항학과와 스튜어디스를 목표로 하는 항공서비스학과가 함께 있는데요. 항공운항학과의 경우 재학생은 적은데 필요로 하는 곳은 많고, 4년 내내 비행을 배우고 실습하기에 대부분 졸업 후 조종사로 취업하게 된답니다. 항공서비스 분야의 경쟁력도 만만치 않은데요. 항공서비스학과에서 키우는 소양인 서비스, 외국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꼭 항공사가 아니더라도 모든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또 다른 2위인 아동청소년복지학과는 사회복지 계열 중 하나인데요. 사회복지학이 세분화되면서 워크넷도 따로 분류했나 봅니다. 이곳을 나오면 상담사, 학습장애 지도사,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아동상품 기획자 등 애들이 사고 안 치고 잘 자라게 도와주는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직업이네요. 후! 대망의 1위는 바로 보건행정학과입니다. 탑1! 보건행정학과. 보건행정학과가 75%의 취업률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기대수명이 늘어나 많은 병원이 생기고 있고, 해외에서 의료관광을 오기도 하는데요. 보건행정학과를 나오면 병원 원무과나 의무기록사, 의료 코디네이터 등 병원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발전하는 산업인 만큼 취업률은 높지만 그만큼 업무 강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쪽 계통에 일하시는 분들 다들 고마워요. 후! 오늘은 취업률이 높은 문과 계열 학과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취업률 수치에만 너무 목매달지는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무슨 과를 나왔느냐가 아니라 그 분야에서 내 역량이 얼마나 되느냐니까요. 그럼 구독하시고 문과 파이팅해요 여러분. 빠이.